자, 이번 시간에는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001번 쓰시고, 자, 메뉴는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뭔가 내용으로 다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메뉴는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죠? 수익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결산서상의 수익 금액에서 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돼야 되는 게 있으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조정된 이후에 수익 금액을 만들어줬어요. 이거에. 자, 이 조정된 수익 금액을 끌어다가,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이걸 끌어다가 어떻게 보고하라는 거냐. 자, 이거 그대로 끌고 왔죠. 조정된 수익 금액의 내역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수입 금액들이, 주로 수입 금액들은 뭐예요?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과 영업부수 수익인데, 그것을, 뭐를 얼마 팔았는지를 업태와 종목별로 구분해서 알려달라는 거야. 코드번호까지 써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 금액 전체 금액이 좀더 세분화해서, 수익 금액은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에요. 영업수익, 영업부수 수익. 내수 판매하고 수출이 있는데, 내수 판매란 얘기는 국내에 팔았단 얘기예요. 국내 판매, 수출은 뭐야? 해외 판매. 구분해서 나눠달라는 거지. 이 전체 금액 중에서 국내가 얼마 있고 수출이 얼마 있는지, 여기 중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두 개는 국내 생산, 이게 지금 국내 파는 거잖아요? 국내 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국내에서 파는 경우, 얘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국내에서 파는 경우로 또 구분을 해달래요.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이 메뉴는 무슨 세무조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조정이 끝난 수익금액, 이 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잘게 잘게 다 쪼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했는지, 내수했는지. 근데 수입물품을 내수했는지, 국내 생산품을 내수해, 국내에 팔았는지를 구분해달래요. 업태 종목별로.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여기겠죠.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를 검토하시래요. 자, 우리가 방금 여기서 작성했던 것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조정 명세서의 수익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이 금액이 지금 수익금액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조정된 수익금액이 이거야. 근데,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이에요. 법인이면 부가세 신고를 할 거야. 몇번 하겠어요? 1기, 2기, 1기 예정신고 한번, 확정신고 한번, 2기 예정신고 한번, 확정신고 한번, 이렇게 네 번의 신고를 했을 겁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모든 과세표준이 세무당국에 들어가 있겠죠, 금액이. 근데 이그 금액이 여기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이 113, 000, 000이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다르더래. 왜 다르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입 금액은 매출액인 거고,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는 매출도 있지만, 매출이 아닌 것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게 있어.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유형자산 내다 팔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유형자산을 내다 파는 것은 매출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이둘 간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요각 하나에다가 맞춰서 쓰라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네가 부가세 네 번을 신고한 걸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예? 그 금액과 너 지금 법인세 신고하려고 한이 금액이 왜 다르냐? 그 다른 이유를 지금 자세히 밝혀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무조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보면 이 차액이 생겼는데, 이 차액은 11 빼기 10이라고 했거든? 11에서 12를 빼래. 자, 11이 뭐냐면, 과세표준이야. 과세표준인데, 그러니까, 8, 9, 10을 다 더한 게 11이거든요? 부가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인 과세, 10%짜리, 그 다음에 0%짜리 과세, 그 다음에 아예 색이 없는 면세 매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진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 합계일 텐데, 이 과표에 합계해서 12를 뺐더니,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으면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반대로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면
음수가 될 거니까. 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좀 줄어들었는데, 즉, 자, 여기가 부가세 과표죠.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기가 있고 여기가 없으니까 이게 양수가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 차이를.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 이건 좀 길게 얘기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조정후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조정후 수익금액에 들어가야 되면, 여기보다 여기가 크니까 음수겠지. 이렇게 음수의 금액으로 입력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가 벌어진 내용들을 잘 찾아가지고, 예? 부가세 신고서에는 들어가 있고 수익금액에는 없는 것들은 앞에서 그 뒤에 빼니까 다 양수로 이렇게 쓰시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없는데 수익금액에는 들어있다면 음수, 여기는 음수로 입력하시고, 이렇게 종류별로 골라서 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자료가 불러오지 않지만 실제라면 이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했겠죠. 부가세 신고를 4번 하면 이각 기수별로 신고된 금액들이 다 집계가 돼요. 일반, 영세율, 면세. 그래가지고 열자마자 여기에 자동 다 찍히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온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와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자료가 틀리네. 만약에 여기가 차익이 보인다면 그 차익을 여기다 갖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메뉴의 작성 요령이고, 그러니까 세무 조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업 순서도 이걸 불러와야 되니까 수익금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지. 이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여기다가 조정 후 수익금액에다가 불러와서 업태 종목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자료 불러와서 왜 차이가 벌어졌는지를 만들고, 채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무슨 세무조정, 뭐 입금사님, 송금사님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8페이지에 있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양수로 나온 이유. 지금 이제 입력할 때 양수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양수로 입력하는 거는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조정 후 수익금액에는 내용이 없는 것들. 예? 앞에서 뒤에를 뺄 거니까. 예? 여기가 크다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수익금액보다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로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 과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수익금액이 아닌 경우들이 양수로 입력하는 경우들이다. 그것들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작업 진행률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했어요. 우리 저기 1001번 회사로 보면 앞에 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살짝 자료를 보면요. 이 사람 공사 수익금이 4억이었거든요. 손익계산서상. 근데 실제로는 이제 5억이라고 된 이런 경우였는데 이런 거예요. 작업 진행률을 초과해서 했다. 원래라면 3억밖에 안 되는 건데 내가 4억으로 신고를 한 거야. 부가세 신고를. 그리고 봤더니 진행 기준을 따져봤더니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공사 수익금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과소계상액을 증가시켰지만 거꾸로 보면 과대계상액이니까 수익금액을 줄이게 되잖아요. 다시 이 사람이 공사 금액을 4억이라고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진행률을 따져보니까 3억밖에 안 돼. 그 부가세 신고서에는 들어갔는데 수익금액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고 여기 없기 때문에 양수로 1억 원만큼의 차이가 벌어졌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하셨죠? 작업 진행률을 초과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 시 공사 수익금을 과대계상해서 수익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것의 정반대가 이거예요. 우리가 방금 저기 앞전 시간에 풀었던 상황이니까 이거 봅시다. 작업 진행률에 미달하게 과세표준 신고했어요. 이 사람은 4억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니 진행 기준으로 5억이더래.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공사 수익금 과소계상액, 그래서 입금산입 시켰거든요. 즉 부가세 신고에는 4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수익금액 조정에서 플러스 1억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 거야. 앞에 게 작고 뒤에가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이거는 음수로 입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반대가
양수로 입력하는 거고, 에? 널 이해하셨죠? 에? 둘의 반대니까. 우리가 캐리라는 회사에서 푼 경우는 이거야. 그 반대 상황은 이제 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죠? 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거 부가세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수익금액인가를 봐봐. 간주 공급이 뭐야? 자기 사업을 위해, 자기 사업과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뭐, 자기의 면세 사업에 쓰거나,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전용하거나, 또는 자기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거래처에 접대를 하거나, 이거 내용 보면 이거 다 접대비나, 뭐, 회사 내부에서는 뭐, 복리후생비 처리하거나, 이런 경우이지, 이게 매출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시켰지만, 이게 대부분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여서 수익금액이 아닌 경우야.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저기, 전산세무 1급, 세무 2급 하실 때도 배우셨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작성할 때, 간주 임대료가 계산되면 과세표준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이것이 매출이냐? 매출이 아니잖아.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가 쓰던 유형 자산을 내다 팔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 그럼 신고됐겠지. 근데 이것이 수익금액이니? 유형 자산 쓰다가 내다 팔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건물 빼고, 감가상각 누계 빼고, 돈 받고, 벌어진 차이만큼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아니잖아. 영업 수익이 아니지. 영업외 수익이지. 그러니까 부가세의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이게 수익금액이 아닌 경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 반대로 아까 2번은 1번에 반대 봤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위탁 매출을 누락을 시켰어. 즉 여기도 사례 나왔었죠. 12월 30일에 수탁자가 판매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판매됐다는 통보를 받았어. 그러면 12월 30일자에 생산 끊어서 신고를 했어야 되지. 근데 못했단 말이야. 과세표준 안 들어갔어. 근데 수익금액을 조정할 때는 포함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는 안, 없지만 수익금액이 늘어난 경우에 첫 번째 위탁매출 누락, 뭐 시용매출 누락 이런 것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수익금액을 증가시켰던 경우가 플러스가 아닌 음수로 입력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따라하기를 보면서 나머지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따라하기를 보면서 추가적인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001번이고 작성하시래요. 자, 수익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액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했다. 수익금액 내역을 이렇게 쭉 자세히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물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문제가 이어지니까 봤더니 여기 지금 그대로 다와 있죠. 1, 605, 5080.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업태 종목을 적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경비율 코드가 있는데, 이 경비율 코드를 쓰게 되면, 여기는 앞에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경비율 코드가 여기가 몇 번이냐. 191200? 191200. 이렇게 치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주된 업태 종목의 코드가 자세히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리고 자격시험에서는 이렇게, 실무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자격시험에서는 앞에 이렇게 이름 주면 요 이름 치고, 뒤에 요걸 치시면 되겠고, 제시가 안 되면 그냥 코드번호 치시고, 그래서 삭제하고, 잠깐만요. F5키 누르고, 다시 불러야 되겠다. 다시 불러올게요. 여기다가, 제조, 가방, 자, 그런데 여기 제조 가방은 또 어디서 불러오냐면, 여기 회사 등록에 보시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업태와 종목이 있죠. 요 이름 그대로 불러다 준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에다가 가방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기준 또는 단순 경비율 코드 1912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품 매출이죠. 그럼 여기다가 상품 매출도 도매 신발이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먼저 치지 말고요. 이렇게 5일, 3일, 4일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공사 수익금은 일반 건축 공사라고 알려줬으니까 건설 일반 건축 공사. 그 다음 번호 451101. 업태 종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이거 쓰고 뒤에 나중에 번호를 입력하시고 이게 없으면 그냥 번호만 나오면 바로 번호를 찍으면 여기 앞에 것이 상세하게 입력이 된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게얘 하나 있죠. 얘는 업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지에서 봤듯이 제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 대금이야. 이게 영업 부수 수익이어서 수익 금액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이 업태가 뭐냐? 제품 제조 과정이니까 별도의 업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00을 여기다가 합쳐주란 얘기죠. 1008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1008 그리고 이 라인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 이게 첫 번째 이 탭에서 해야 되는 얘기의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다 국내 생산, 국내 판매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되는데, 만약에 수입 상품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입력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요 중에 800이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 판 거다. 그럼 여기다 800을 치고 싶은데, 80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안 돼요. 돼버리네. 아, 그럼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면 지금 음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력 방법이 종전에 안 됐었는데 여기에 전체 금액을 줄여줘야 돼. 여기서 800을 줄여볼게요. 1, 하나, 둘, 셋 하면 800을 줄였죠. 그럼 얘가 1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수입 상품이 아니고 전액 수입 상품을 내수한 게 아니라 전액 수출했다. 그럼 여기를 0원으로 만들어. 그러면 1이 건너가는 방식으로. 즉, 이 전체 집계된 금액의 앞에 것의 숫자를 줄여서 뒤로 넘어가게 해서 줄이고 뒤로 넘어가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우려면 안 지워지네요. 이걸 안 지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늘려야 되겠지. 1008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앞에 것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뒤에가 없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여기는 또 이렇게 됐냐? 도매. 논리 이해하셨죠?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약간 지문에 설명된 것 중에 모두 국내 생산, 국내 판매라 하니까 여기 놔두면 되고 혹시 이것 중에서 수출한 게 있으면 이쪽에다 숫자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숫자를 줄여서 건너뛰게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여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 불러올 텐데 안 불러왔으니까 시험에서는 지문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부가세 과세표준이 일반만 있는데 201000000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두 다 일반이죠. 2010 플러스 플러스 뭐 영세율 있으면 치고 면세 있으면 치고 뭐 영세율 100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다 집계가 늘어나는 거죠. 없으니까 놔두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왔어요. 이게 합계인데 이게 부가세 신고된 합계인데 조정된 이후의 수익 금액이 더 크잖아요. 앞에 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 이게 음수가 나는 거지. 자,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유를 이제 여기서 골라주는 거야. 예? 여기서. 자, 그래서 고르는데 내용을 봤더니 자, 요 문제는 앞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준 거예요. 이것부터 볼게요. 공사 수익금 과소 계상에 1억 있어요. 저 앞전에 풀었던 얘기입니다. 공사 수익금이 이 사람은 4억을 인식했는데 공사 진행 기준에 따라서 1억을 증가시켜서 5억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 부가세에 포함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가세 신고는 4억밖에 안 됐어. 그런데 수익금액 조정할 때는 1억을 늘려서 5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억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것이 뭐니? 여기 작업 진행률 차이.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이 뭐야? 마이너스 영향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익 금액이 늘어난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차이가 조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과소 계상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위탁 판매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한 12월 30일 날 수탁자가 팔았는데 다음 연도에 인식한 거야. 그래서 위탁 판매 누락이라고 수익 금액을 늘려놨어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빠져있는데 수익 금액이 늘었으니까 얘도 음수겠지. 금액은 500만 원이야. 매출 누락에 마이너스 5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위탁 매출 누락.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자, 부산물 매각 대금. 이제 이때에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야. 부산물 매각 대금 있는데 세금 계산서가 미발행됐다는 얘기는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 근데 영업 부수 수익이라서 수익 금액을 늘렸죠. 그래서 요거 동일한 효과를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이 있는 여기 그밖의 자산 매각액, 부산물 매각액, 부가세 신고되지 않았어요. 수익 금액 늘렸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차액이 1,000만 원 남아있죠. 자, 여기 3개 다 했는데 나 이제 차이가 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야. 자, 과세표준에는 지금 이 과세표준 금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계장치 매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1,000만 원짜리의 과세표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건 수익금액이 아니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로 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 매각액이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차이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메뉴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거지. 업태 종목별로 수익 금액을 잘 쪼개고 쪼개진 것 중에 부산물 매각 대금은 해당하는 업태 종목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고 혹시 수출이 있다면 여기서 숫자를 줄여서 건너뛰도록 해서 미리 보내면 되겠고 여기 있다면 여기서 줄여서 보내고 이게 다고 여기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알려주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면 그걸 자리 찾아서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이것의 차이를 채우는데 그 이름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양수냐 음수냐 이것만 잘 골라서 쓰시면 여기가 딱 떨어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즉 여기가 과표인데 여기서 이걸 뺀게 여기가 크면 양수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는 신고됐는데 수익 금액이 아닌 거는 양수. 부가세 신고 안 됐는데 수익 금액을 늘려놨으면 음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부산물 매각 대금 신고 안 됐죠? 작업 진행률 적게 신고한 거 1억 수익 금액 늘렸죠? 위탁 매출 누락된 거 수익 금액 늘렸죠? 이런 것들이 다 음수.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됐는데 이게 수익 금액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양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메뉴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추후에 이제 뒤로 문제 풀다 보면 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수출이 있는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